한국인들의 일상 문화 중에서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방법입니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먹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식당에서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먹는다거나 낮은 상 위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한 손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 밥을 먹는 모습. 한국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외국인이 보기에는 불편할 때도 있을 만큼 독특한 식사 방식입니다. 왜 신발을 벗고 앉아서 밥을 먹을까? 왜 한 손으로 수저와 젓가락을 모두 사용할까? 그리고 앉자마자 수저를 냅킨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찌개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이 먹는 모습 등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이 모습은 외국인들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식문화는 한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주택인 한옥에는 별도의 식사 공간이 없는데요. 온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두 따뜻한 방 안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밥상을 안으로 들여와서 밥을 먹은 것이죠. 양반다리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 한국의 예절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양반다리는 옛날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면 예의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냅킨 위에 올려놓는 것은 단순히 식당의 위생 상태를 믿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밥그릇을 손으로 들지 않고 테이블에 놓고 먹는 이유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밥그릇을 구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리그릇은 뜨거운 열기가 손으로 전달돼서 손으로 들고 먹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편 한식을 파는 음식점에 가면 어디서나 똑같이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은색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긴 뜨거운 밥입니다. 한국어로는 공깃밥이라고 하죠. 비슷한 모양의 스테인리스 밥 공기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60년대에 한국은 쌀이 부족했는데요. 정부에서 쌀의 양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현재의 스테인리스 그릇이라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은 가볍고 튼튼해서 지금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식사 방법을 이해하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신발을 벗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냅킨 위에 수저와 젓가락도 놓으면서 한국인처럼 먹어보세요.